1971년 9월 김일성 생존 시 땅굴 한 개가 10개의 원자폭탄보다 낫다라는 그의 교시에 의하여 본격적인 땅굴들이 굴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백령리 제25사단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상으로부터 깊이 50cm로 들어온 땅굴을 발견하면서부터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인제에서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6년 동안 더 이상의 공식적인 땅굴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20개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는 땅굴을 지금도 작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라고 하는 땅굴들의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군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장하는 땅굴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에서는 지금도 땅굴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존 휴전선에서 발견된 땅굴 아래로도 진짜 땅굴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과연 또 다른 이어지는 땅굴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당굴의 비밀을 추적해 나가기 전에 먼저 봐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2015년 일산 구사단에서 논란이 된 땅굴을 입구에서부터 역으로 추적 탐사하여 여러 시간 만에 직선거리 약 2.5km 주택가까지 진출해 있는 두 개 라인의 땅굴이 마두역 지하철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탐사해 내었으며 올 6월에도 인천 계양에서 두 군데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여 그 굴진 전방 방향을 다우징으로 예측하고 도착 수십 미터 전방에서 관정하여 기다리고 녹취를 통해 북한의 땅굴 작업 소리들을 녹취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우징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일당굴도 추적 탐사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것을 참고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징의 탐지 시연을 보여드리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복다우저가 지상에서 몇 미터 아래에 놓여있는 녹광의 위치를 찾아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녹광이 묻혀있는 위치를 탐지해 내는 것인데 두 번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탐지를 하였습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동공들도 다우징이 반응하는 것과 이를 정확히 분별하여 낼 수 있는 다우저의 고난도 훈련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당굴의 비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일당굴은 발견된 위치에 그 하나의 존재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땅굴이었는데 발각되어 더 이상의 땅굴은 포기한 채로 42년간 북한은 착하게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보시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국가 안보는 북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안전하다 편안히 지내도 좋다라는 말만 믿고 살아가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역을 출발하여 경인호나 주변 탐사를 잠시 하고 고랑포 제3땅굴을 보기 위해 통일로를 달려갔지만 절차와 개방시간이 맞지를 않아 다시 제3땅굴 쪽으로 차를 돌려 연천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출입을 허락받아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복다우저는 차 안에서 혹시나 하고 다우징을 들고 운행을 하는데 다우징이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고 흥분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망대에 이르러 제1 땅굴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차량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정밀 탐사를 하면서 내려와 본 결과 30개의 땅굴 라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도도 상당히 낮은 20m도 안 되는 깊이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부대를 나온 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땅굴 방향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우징의 반응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지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반응이 또 감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잡히면 그거 끄트머리 찾아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야. 조금 더 나왔으면 왜냐면 있지. 중간에서 튀어나오고 계속 가면 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이거 반응이 온다? 반응이 온다? 굉장히 좁아. 1.2m 밖에 안 돼. 문제는 깊이입니다. 1m. 후방의 장거리 땅굴이, 자, 우리 기술관님. 부기사관님. 예. 지금 저 대담 순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네. 아까 다우징 로또라고 그랬죠? 네. 점춘형 막대기. 여기에 땅굴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제가 다우징입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는 깊이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이렇게 오는가? 이렇게 오는가? 그 방향을 아까 타진을 안 해봤네. 하긴 방향을 뭐 알아도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준비. 하나, 둘, 났다. 셋, 넷, 어이구. 다섯, 막혔네, 여섯, 그러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2.5, 12.5, 13m 보고. 같은 깊이네. 저보다 떨어지면은 12m. 고도차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렇지. 이유가 뭘까? 옆 라인 한번 볼까요? 이런 방향인데? 저 전봇대
저 전봇대하고 저 건너 지금 차 지나간 그 도로에 가서 그 산 앞에 재면은 여기 개수만 한번 파악을 해봐요. 네, 개수만 한번 파악해보면 되겠죠. 여기 깨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얘가 두 개 하나 네 개 다섯 여섯 없네. 없어요. 이 집에서부터 전부 때부터 시작이네. 전부 때요? 네. 저기요? 저거. 저기면은 주소를 한번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응? 57 여기서부터. 다 좁아. 1점 몇 미터 밖에 안 돼. 강력 출구형이지 뭐. 1미터. 1.3. 1.3미터 전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13미터, 다 13미터 정도인데. 10개 찾죠? 한번 추가적으로 또 가보자. 하나. 둘, 셋, 일곱, 열 개 딱 맞다고. 아까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예. 네. 하나, 열둘, 카메라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복다우저의 마이크를 통해 들려줘야 될 소리가 매끄럽게 들리질 않아 땅굴 개수가 몇 개나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에 수신기를 통해 모니터하는 이어폰의 귀를 집중해 봅니다. 딱 맞아요. 드디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30개가 맞다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부대 안에서 나오면서 과연 땅굴이 이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반신 반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30개의 개수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니 분명 부대 안에서 이어져 나온 북한의 땅굴이 맞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에 하늘색 13미터, 13.4미터 안쪽 13.4미터 전봇대가 구간이 6개 구간이네요.
6개 구간이면 30m씩 오면은 368. 하나 5개 반 구간이 5개 한 40% 구간이니까 저 파란 건물 있죠? 하늘색, 하늘색. 파란 담장? 네, 하늘, 파란 담장 옆에 전봇대에서 그 옆으로 한 10m 정도 추가로 더 가요. 더 가면은 거기가 네, 30개예요. 30개가 네, 나와요? 딱 맞아요, 30개. 아, 그럼 군에서 나온 그... 네, 그 라인이 거의 100%예요. 방향으로 봐도 저 태양 방향 맞고 이쪽으로 방향은 약간 이렇게 좀 틀려요. 방향은 정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러면 또 저쪽 방향에 가서 30개가 네.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 지금 차 지나가는데 그 지금 밭에 나무 있는데 그 지역 가서 한번 이렇게 논길로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15m가 안 넘는 거는 기본 라인으로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부 13m대 여기 지금 다 잡히는데 자 수작업으로 뚫었다고 봐야 되겠네 12.몇미터 13미터밖에 안 되니까 폭이 고맙습니다 이게 건너가는 길 어디야 여기서 그냥 잴까? 자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212 상승 전망대 제1땅굴이 있는 지역에서 산을 큰 야산을 하나 넘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방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 저 앞에 보시면은 위에 빌라가 5층짜리 빌라가 두 동이 있죠. 두 동 밑에 쪽으로 해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늘색 이쪽으로 도로가 쭉 나는데 하늘색 담이 보이실 겁니다. 하늘색 담 오른쪽 한 10m 정도에서 라인이 30개째 라인이 끝나고요. 이제 좌에서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저쪽 집 보이는 집이 보이는 저 정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서 저쪽 저 하늘색 담까지 해서 거기에 30개 라인이 잡힙니다. 다우징으로서의 깊이는 10m대 중반 정도 전후로 보이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400m 정도 되어 보이는데 눈길을 따라서 차를 와서 이쪽 건너가는 길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녹록길 이쪽 맥가가 있는 녹록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라인이 잡히는지 한번 탐사를 좀 해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좀 찾아가서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오늘 탐사를 좀 하고 기왕 온 길에 여기는 인천과의 거리 다른 곳과의 거리가 좀 멀어서 자주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왕 온 길에 라인이 좀 정확하게 지도로 체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탐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좀 다시 한번 다우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출발을 해봅니다. 자 반응이 바로 오네요. 자 이쪽에서 오고 자 바로 끝납니다. 여기는 라인의 크기가 1.3m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1.2m대 거의 일당꿀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높이도 대략 한 1.7m 폭도 한 1.27-1.3m 정도 대략 그 정도 좁은 땅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역시도 별로 넓이가 크지 않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자, 여긴데, 여기서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3.5, 14m가 조금 안 되네요. 저착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깊네요. 다우징의 차이기 때문에 약간, 뭐, 1, 2m 정도는 왔다 갔다 오차가 있다 보고, 자, 여기 하나, 여기 체크하는 것이, 여기다가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빨리 가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21, 22, 22개입니다. 22개. 자, 빨간 집 사이에 저 위에 높이 있는 빌라 오른쪽 부분 빨간 집 우측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다목은 약간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정도. 약간 여기에서 약간 틀리는,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군남면 쪽으로 바라보면은 군남면에서 약간, 남동쪽. 약간 틀린 쪽이죠. 방향이. 자. 둘. 셋. 넷, 다섯, 제가 서 있는 데까지 2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21, 22. 아, 정확히. 제가 서 있는 데까지 23. 24, 25, 26, 27, 28, 끝났습니다. 또다시 수량을 재확인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으로 여기서부터 봅니다. 따지면은 저쪽 노란 집 오른쪽 부분 대화로 따지면 이 짝에서 이런 식으로 집이 예, 틀립니다. 집이 틀려서 저쪽처럼 방향이 저기서부터 산을 방향해서 90도에서 약간 틀린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 개 자리까지. 여기 어디였죠? 여기. 아홉, 여덟 개, 22개, 여기서부터 1번이죠? 네. 22개,
8개. 8개. 30개. 계속 거의, 이어지네요? 예, 거의 맞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저기에서 방향이,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지금 자동차 차량의, 예, 앞에 유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화물차 앞에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상승 군부대도 약간 이 위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넘어서 추징을 할 저 추정은 할 수는 없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쳐다보면은 방향이 나올 텐데 옆에서 보니까 약간의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도에서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찍고 지도를 일단 어두우니까 부지런히 이동을 한번 해보시자. 다음 통로로 가보죠. 네. 군남면 쪽으로. 결국은 가서 임진강을 건널 거예요. 한탄강을 건너던. 한 500m, 1km 정도를 구간을 두고, 미리 앞질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막 나와야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데 딱 나오는 데만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묶어내야 되는데 가벼워 터져요. 완전히 풍선 마냥 가볍습니다. 다우징이 돌아가는 자리에서는 묶은하니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보자. 조심해서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빙 돌아가야 돼. 아이고 이런 거의 뭐 한 바퀴를 돌아버렸네.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갖춰야만. 5시 40분. 그림 잘 그려놨네. 여기만 벌써 몇 번째 오네? 네? 이 동네와 인연이 있나 봅니다. 이 동네 와서 작전을 해야 될 판이야. 백학교 백학,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학 면사무소 근처에 와서 저기 정면이 백학 면사무소죠? 그래도 거기 가서 잘 가르쳐줘서 그래도 212 212 아까는 212였죠? 12였죠? 12였지 아까는 여기서 군남 쪽으로 가면은 또 군남 저수지가 그 저수지 아닌가 모르겠네요. 군남 저수지 조금 가면 군남 저수지 나오는데 그 군남댐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남 어제 뉴스에 나왔던 네? 어제 뉴스에 나왔던 그 군남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백항로 40번 길 212 문화복지회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면은 전국적으로 백학초등학교가 네.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나옵니다. 백학초등학교부터 백학초등학교 앞에서 네. 입구에서 백학초등학교 입구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도 있을 걸로 알고 넘어가죠. 맞바로 네, 그렇죠. 그죠? 방향만 잡아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네. 한참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로가 여기 어디가 도로인지 모르겠네. 백학 저수지 식당. 아이고 얘들 봐라. 저수지를 통과한 건 아니겠지. 여기 한번 탐사해봐야 되겠는데. 그러죠. 저수지를 빗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저쪽으로 많이 내려갔을 텐데 안 잡혔잖아요. 네. 지금 이대로라면은 백학 저수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저수지를 통과하기에는 좀. 저수지 통과하기에는 10m대로 불가능하죠. 그러게. 한번 이게 중요 기로입니다. 한번. 부대와 1차, 2차 구간 탐사 결과로 봐서 심도가 10m대로서는 저수지를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복다우저의 견해인데, 북한은 통과를 했을까? 이곳을 통과했을지 깊이가 했다면 깊이고요. 어떤 수를 썼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가운데 탐사에 임합니다.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뒤돌아가 보시죠. 이쪽에 올릴 때 저쪽으로 갈 부가 있죠. 그렇죠. 반응이 없다면 이곳으로 통과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반대편을 탐지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수심은 얼마나 돼요? 5m 나와요. 아, 수심이? 네. 진흙탕까지 9m에? 제일 깊은 데가요. 제일 깊은 데가. 없어요. 여기 사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오다 깊어졌어. 스물셋으로. 통과했네. 이 통과할 도강하려고 준비한 거야. 땅굴 심도가 저수지 인근에 접근하면서부터는 깊어지는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차. 벽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까 23m라고 그랬죠? 들어가려고 깊어졌어. 야,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여기서 나와, 요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없어. 네 칼로 들어가는 거를 한번 탐사해 봅시다. 이 강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바다 들어가는 거나. 그렇지. 여기서 오네. 어우, 아주, 가면서 아주 그냥 일직선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가는 곳은 건넜다는 얘기잖아. 깊이. 26,
26, 7m라고. 점점 더 깊어지네. 여기서부터 지금 저 위에보다 1m가 떨어지는데도 23m에서 27m, 26, 7m로 떨어진다는 얘기, 27, 8m, 27m란 얘기죠. 그리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어느 동네인지 거기 가서 뭐, 한번 예, 요, 요를 쭉 가보고 예, 물어봐가지고 예.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예. 두 개 나오네요. 하나, 둘, 깊어졌어. 셋, 넷. 안 들어가. 26, 27, 26, 27. 똑같죠? 이제 좀 늦게 돈다 해서 가서 안 돌아버려. 27. 요 방향으로 산 넘어가면 혹시 어디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요? 일로 넘어가면. 거기는 마을이 없어요. 산이에요? 예, 끝이에요, 예. 아, 계속 가면? 계속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면은, 예. 저 임진강 있잖아요. 예. 아하. 그. 음식점 동일, 이름이나? 동일이 방향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밤 이제, 멧돼지 사냥하느라고 이게 산지리를 다 알거든요. 예. 일로, 저 철탑 보이시죠? 철탑. 아, 저게. 예, 예. 저 철탑. 예. 저 철탑 따라 넘어가면은. 철탑 좌측 방향인데. 철탑 좌측 방향으로 가면은, 저기, 그, 저, 뭐지? 그 왕건, 거기? 숭의전. 네? 숭의전? 숭의전 방향 나와요. 숭의전이라고 뭐 이렇게 있어요? 숭의전이라고 옛날에 왕건. 촬영지? 왕건이 저거, 지내던 그, 그. 저기 사단? 예, 사단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그럼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이 건너에 그 전방 지금 여기 전방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 철책하고 한 2.5km, 3km 되나요? 여기 일당굴이요. 일당굴 철책하고. 네, 그 그죠 2km 정도. 2km 정도 되죠. 거기 일당굴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알죠. 그 밑 일당굴 밑으로 해가지고 30개 라인이 땅굴이 들어와요. 아, 땅굴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한 얘기인데 일로 지나가요. 이 저수지 밑으로. 네, 저수지 밑으로. 지금 그 저수지에서 한 5-60m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 60m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 깊이가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아, 요 앞에 차가 있는 지역에서 라인을 재니까 여기서 한 17m 정도 깊이가 18m, 17m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재니까 19m 나오고 저 위로 가니까 21m, 조금 더 가니까 23m, 더 가니까 저수지 앞에 가니까 27m, 28m 정도. 그래서 그 깊어지는 형국이죠. 네, 이렇게 점점 깊어지다가 안으로 다 툭 다운되는 각도가 계속 생기는. 그럼 저수지를 건너서 네. 그 반대편으로 네. 계속 그 넘어가면은 어디 임진강 쪽이라 그랬죠? 임진강이 나오는데 임진강은 양쪽으로 절벽이 좀 한 20-30m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벽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쪽으로 우회해서 한번 그쪽으로 가면 왕건 무슨 사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서 이쪽 방향 건너편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대요. 예, 가가지고 그쪽 방면에 다 야산이랍니다. 아, 이 동네에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멧돼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산을 많이 타서 길을 잘 아신대요. 한번 그쪽 가서 한번 탐사를.